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네. 댓글에 포항의 소소한 철물점도 방문을 해주시지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제주도까지 전국 팔도를 다돈 상황인데 포항에는 못 갔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댓글이 남겨주셔서 포항을 좀 검색해보니까 포항 남빈동에 공구상 거리가 쫙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항 남빈동으로 가서 포항 공구상가에는 어떤 곳들이 있으며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시는지 한번 또 소개를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추운데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드디어 포항 남빈동 공구상가 거리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죽도로 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예전에 구포항역 앞입니다. 포항 공구상가 메인 도로라고 하니까 이쪽을 한번 쫙 갔다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도 공구상가가 있고요. 반대쪽 여기 이쪽편으로도 공구상가가 이렇게 지금 일자로 쭉이랑 기역자로 이렇게 공구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 한번 돌면서 네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좀 전에 저 골목을 나와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은 바로 횡단보도에 이렇게 남영종합상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동공구, 용접기구, 컴프레샤 고급 철물들이 다 보이는데 뭐 사다리부터 우마 수리하고 임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쪽을 보니까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대표님? 남영종합상사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공구상가가 밀집된 곳은 여기가 가장 큰 곳인가요?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제일 큰 곳이고, 예. 포항에서는 원래 여기가 제일 메인. 예. 보통 지금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신가요? 뭐 전동공구하고 수공구하고 뭐 네. 이렇게 엔진공구하고 다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앞에 보니까 또 수리도 직접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수리도 일부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혹시나 포항 남빈동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 이렇게 공구들이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예.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예. 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뭐 크게 좋지는 않고 네. 요즘 뭐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좀 덜 네. 되기도 하죠. 요즘 뭐 힘들고 경기가 안 좋지만은 네. 공구상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힘을 네. 다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쭉 걸어가 볼게요. 이쪽도 지금 양쪽에 전부 다 이렇게 공구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또 협진함석이라고 해서 함석 종류 그리고 도금 철판 환풍기 여기는 또 앵글상사라고 해서 사다리랑 대차, 우마 이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것도 보이고요. 자, 여기는 어떤 제품들 취급하십니까? 조립식 선반 앵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제 선반을 짤 때 이 앵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높이 그리고 볼트를 체결해서 예. 직접 다 제작도 해주시는 거죠? 예. 자, 지금 이렇게 현대 앵글상사라고 이제 선반 조립 그리고 사다리 종류들을 취급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옆에는 또 이렇게 역전 종합 기계라고 수리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도 보입니다. 뭐 지금 열풍기 그리고 발전기 에어리스까지 이렇게 취급을 하는 모습이고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거 모터 수리합니다. 그럼 어떤 모터를 수리해 주십니까? 모터 뭐 전기대가 돌아가는 건 다 손봅니다. 산업용 모터는 전부 다 수리가 가능한 곳이에요. 예, 예. 야, 모터를 쓰시는 분들한테 예. 중요한 부분, 익하면 고장 난다 이런 거. 베어링 이제 점검을 잘 해야지. 일단은. 베어링 점검을 잘 해줘야 된다. 예. 예. 추운데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베어링이랑 전기를 잘 확인해라.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벨트만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보이고요. 일단 이쪽 편에는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까지가 지금 공구상들이 밀집된 곳인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전동공구. 야, 깔끔하게 진열이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도 잘 돼있다. 이야, 농기계. 안녕하세요. 어떤 제품들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신지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도 지금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어가지고요. 메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메터리가. 네.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한 번만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수고하세요. 일단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먼저 자포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원님, 여기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대표님, 여기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추운데 또 수고하십시오. 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장님, 간단하게 인터뷰 한 번만 해도 돼요? 바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포항에 남빈동에 대건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 김주석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전동 공구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일반 수공구 네. 그다음에 원래 전문은 엔진입니다. 엔진. 예초기 그다음에 엔진톱, 잔디깎기, 농기계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 포항이라는 도시가 네. 농기계의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포항시는 좁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가해 보면은 동네 촌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네. 판매가 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매장에 오면 이런 게 좋다. 한번 어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금액적으로는 온라인보다 떨어지는데 네. 제가 판문 기계는 모든 AS 다 해드릴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상 있으면 교환 처리. 네. 고게 강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가장 큰 강점이니까 지금 남빈동 주변에서 지금 모든 전동공구, 수공구 그리고 특히 엔진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호가 한 번만 더 노출해 주십시오. 네. 상호는 대광기계 종합상사입니다. 대광기계 종합상사로 한번 방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성공!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또 흔쾌히 인터뷰 응해 주셔서 혹시나 여기 보시면 지금 막기다 보시 디월트 계약 18일까지 예, 대리점을 하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주차 요금을 사령이 받으시나요? 예, 받습니다. 20분에 네. 500원이고 20분 이후에 10분 단위로 200원씩 20분에 500원이고 그 이후에 10분당 20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오셔서 이렇게 매장 앞에 주차를 하시고 쇼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와, 여기도 잘 돼 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남빈동 한성종합기계상사 대표 박도환입니다. 아, 예,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인터뷰에 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한성 여기 종합기계에서 주력으로 예. 취급하시는 것들. 예초기하고 엔진톱을 주로 판매 수리 임대 많이 합니다. 아, 판매 수리 임대. 예. 그래서 남빈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엔진톱 예. 예초기 이런 것들 구매를 하고 싶거나 수리할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매장의 장점. 네. 경험으로 네. 보시면 친절하게 잘 설명도 잘 해드리고 예. 수리 잘 해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이제 또 계속 가보면 지금 여기 볼트집도 있고 그리고 용접봉, 와이어로프, PP로프, 바퀴, 전자 저울마 취급하는 것도 있고요. 펌프, 전기 모터. 네. 야, 여기는 또 정밀 기기인데. 야, 선반 밀링 가공을 해주시는 곳도 아직도 있네요. 네. 여기 와보니까요. 대구로 치면은 약간 북성로의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갔었을 때 청계천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를 기준으로 양쪽에 공구상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쭉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공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는 또 수도 배관, 아크릴, 이런 것들 취급하는 것도 보이고. 자, 이제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여기도 와, 매장이 정말 크다. 네. 볼트, 너트. 기계 공구류를 취급하고 계시는 곳인 것 같은데, 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막기다 스탠리 디월트 보쉬, 네. 와.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캐스트하고 종류가 많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포항에, 그, 남빈동 송년기계상사입니다. 납품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소매도 하고. 네. 없는 것도 구해주는 통년기계상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이제 DRB라고 이제 동일 고무 벨트, 체인 기아, 네. 그게 동력 전달 장치 그런 네. 체인 기아, 기아 폴리 뭐 이런 거 가공도 네. 하고 일단은 포스코가 있으니 네. 포스코 협력 업체 그런 분들 또 지금은 그 에코프로라고 네. 이제 여기 회사가 그 리튬 만들고 네. 그런 업체에서 그 직원들이 많이 내려와요. 이런 뭐 공구라든지 이런 걸 좀 편리하게 네. 안내를 많이 해주죠. 우리 집에 없는 거는 다른 데서 또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공구상가가 밀집된 곳의 묘미죠, 묘미. 네. 네. 하여튼, 요 지금, 예,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벨트 정도랑 이 동력 전달 장치가 강하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공구들도 다 취급하고 계시니까 한번 좀 방문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해주려는 거 다 구해드리는 저희들 서비스업이니까, 일단은 뭐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야, 여기도 매장이 잘 돼있다. 동북 ENC라고, 네. 야, 여기는 지금 또 안전복만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것도 보입니다. 네, 안전화, 안전용품. 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진짜로. 네, 뭔가 진짜 공구상에 온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시면 이렇게 있고. 네. 전부 다 매장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평소에 궁금하셨던 제품들을 취급하는 곳이 보이시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고 물어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포항 홍해에 위치 있는 소소한 철물점이라고 하고 저는 여기에
저희가 뒤쪽에 자재매장이 있어서 자재매장 영업 자체는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새로운 업체가 아닌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소소한 철물점은 전동공구로는 미러키, 디월트 그걸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로 목수분들과 전기공분분들이 선호하시는 다양한 수공구 브랜드를 예를 들어 폴터포스, 브로키, 하지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공구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추가로 뒤쪽에 자재 매장만 20년간 운영하고 있어서 공구랑 자재를 편하게 고객님들이 한 번에 같이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구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그리고 빠르게 포함해서 접해볼 수 있는 유일한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분들에게 고객이 아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같은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같이 구매만 하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소통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저희가 소소함이 점점 커가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저희처럼 전국의 자영업자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고 다 같이 잘 되는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공구상가 뒤쪽에는 이렇게 지금 수리, 가공 이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골목도 있습니다. 네, 정면 기계 지금 왼쪽에 보시면 유압, 공압, 자동화, 기계 제작, 네, 선발 밀링, 정밀 가공. 와, 여기가 지금 메인 도로 바로 뒤편이니까 가공할 게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 여기도 지금 제가 대구로 가려는 길에 엄청 큰 또 공구 상가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아, 저는 포항 자재 양삼근 이사라고 합니다. 예.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포항시 남구에 네. 다들 아시는 이제 성모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 맞은편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남구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크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량이 예.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는 이제 주로 이런 공구 종류 수공구, 네. 그다음에 전동 공구, 기계 공구, 에어 공구 이런 쪽으로 다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장용 도구도 있죠. 미장 칼이라든지 네. 타일 절단기라든지 그런 미장용품 주로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건 철물입니다. 철물. 예, 예. 철물 이제 프라이타이라든지 결속선 뭐 이런 쪽으로 다 취급을 하고 있고요. 예. 목재 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재 재단도 해주시나요, 그러면? 재단은 저희가 아직은 하진 않고요. 합판 같은 예, 거. 합판하고 네. 이제 다루기 각재 예. 같은 것들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배관 자재, 시멘트 물탈 같은 이런 야. 건축 자재 같은 것들 그런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지금 전반적으로. 건축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거는 거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모병원 바로 맞은편에 또 이렇게 정말 크고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는 공구 상가가 있으니까요. 또 많이 한 번씩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간 그 이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물가 변동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건설 현장 이제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캄캄한 암흑의 시기가 지나면은 활기찬 봄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모두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난민동을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있을 것 없을 것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구매가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혹시나 포항 주변에서 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난민동으로 공구상가로 오시면 많은 공구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포항편을 마치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